정해진 이별 따위는 없어 아름다워도 그 기억에서 만나 Forever young 뭐야 저기? 응? 뭐가? 나 이번 영화 대박났나봐. 여자 팬들이 많아졌네? 아직 영화 개봉도 안 했거든? 여민이랑 광진 오빠 팬들이야. 야, 이 새끼야! 어, 아, 조용히 말해, 조용히 말해, 조용히 말해, 조용히 말해. 아, 저기 잖아, 저기 잖아! 저기 잖아? 너였냐, 이 새끼야! 내 집 그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? 그 전에 실험을 도와줄 실험맨 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. 이제 들어오세요, 전설씨. 작가님? 보셨죠? 발소리와 밥그릇 소리만 들어도 침 흘린다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렇게 전설 씨의 이름 하나만으로 무조건 반응하는 작가님이 나 지루해 죽어버릴 것 같아. 나 재밌는 거 들어줘. 코믹 들어줘 마시 코믹. 아빠 다시 자는데? 에이씨. 아니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게 뭐가 재밌다고 자꾸 뉴스만 봐. 내 말이 그 말이야. 아유 그냥 상관없는 걸 그냥 하루 종일 틀었어. 틀었어. 죄송한데요. 아니 제가 뭐 의심하는 건 아니고 드셨음 그냥 드셨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거든요. 아니 초코파이가 버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라져 버릴 리가 없는 것 같아서요. 헐 대박. 저 사람 또 썼어. 이것 봐. 말라고 좀. 니 조리 생각나서 섭직하다고. 네. 아 깜짝이야. 아 깜짝이야. 아지 하지 말라고 좀. 야, 너 얼굴이 못 생겼어. 야. 구해줬는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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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해주셨죠. 예예. 예. 구해줬는데. 구해줬는데. 고맙습니다. 아 고맙네요. 구해줬는데. 아 이거 드릴게요. 이거 주세요. 어이 존나 카드 찍고 타셔야지. 구해줬는데. 구해줬는데. 심지어 100원도 비싸. 구해줬는데. 구해주셨죠. 예예. 예. 괜찮으세요? 구해줬는데. Let me tell you.